자,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의학적으로는 조현병은 뇌의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뇌의 질환인 건 맞죠.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전달 체계에 이상이 있는 거죠. 신경전달 물질의 이 체계에 이상이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건 뭐 조현병 조울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정신질환이 다 그래요. 그리고 뭐 정신질환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이것도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이에요. 모든 게 우리가 말하는 거, 잠자는 거, 뭐 운동하는 거 모든 게다 신경전달 물질하고 관련이 없는 건 없어요. 모든 게 다. 근데 이제 뇌에는 우리가 신경전달 물질이 지금 보면 한뭐 100여 종 현재까지 발견됐는데 그 신경전달 물질이 다 이제 골고루 작용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작용을 하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물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거나 지나치게 적게 나오면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 쪽에서 문제가 되는 건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잖아요.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 자체가 나쁜 물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뇌에 무지무지하게 좋은 물질이에요. 우리가 도파민이 많이 적당히 어느 정도 나오면 막 의욕이 넘치고 기분도 좋고 사람이 일도 잘하고 이렇게 되게 되고, 세로토닌도 마찬가지로 하면 의욕이 넘치고 생각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일도 잘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다소 많이 나오는 건 이건 대단히 좋은 작용을 해요. 근데 지나치게 많이 나올 때 꼬인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생각이 적당한 정도로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이 일어나니까 머리가 엄청 복잡하겠죠. 거기에다가 생각과 생각이, 이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적당히 많이 나오면 생각과 생각이 서로 연결이 돼. 이게 창의성이거든요. 남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막 생각해내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 해결책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히 좋은 작용을 하는데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이게 지나치게 엉뚱하게 연결시켜버리니까 여기서 오해를 안 해도 될 일이 오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렇게 관계 사고가 생기고, 그 망상으로 발전하고, 막 엉뚱한 상상이 막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나오니까 이게 스텝이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눌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을 쓰는 것인데, 아무튼 신경전달 물질 체계 이상은 맞다. 그런데 이 말만 가지고 원인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쪽 신경전달 물질 가지고 계속 연구하는 분들은, 그래서 과거에는 도파민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도파민하고 세로토닌하고 또 엮여 있네. 또 근데 이렇게 해서 점점 여기를 파고 있는데, 자, 이제 신경전달 물질에 분명히 이상이, 이게 지나치게 지금 많이 활동하여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된 뇌의 작용에, 뇌의 신경전달 물질 체계에 이상이 생긴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뇌의 질환은 맞다. 뇌가 지금 뇌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럼 뇌는 왜 탈이 났느냐? 멀쩡하던 뇌가 왜 탈이 나느냐고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멀쩡하던 뇌가 왜 탈이 나느냐라는 걸 설명하는 이론이 70년대 말에 소인 스트레스 모형이라고 시작이 됐다가, 이게 좀더 정교화되면서 80년대에 가서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라고 발전을 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탈이 나기 쉬운 뇌를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그 스트레스에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그때 뇌가 탈이 나는 겁니다. 요 이야기에 취약성이라고 하는 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하게 태어났다, 탈이 나기 쉽게 태어났다 이 이야기. 근데 이거 가지고도 너무 또 복잡하게 내지는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몸이 태어날 때부터 다 말짱하게 100% 완벽하게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몸에 어디가 덜 좋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좀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위가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 심장이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 간이 약하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탈이 나느냐? 아니죠. 세상살이라면서 스트레스가 없으면, 편안하게 잘 살면 위도 간도 심장도 뇌도 탈이 날 이유가 없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한 방에 큰 스트레스는 차라리 이건 괜찮아요. 한 방에 큰 스트레스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바짝 긴장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은근하게 계속되는 스트레스가 이게 이제 사람이 그런데 노출되면 사람이 결국은 병에 걸린다는 게 몸에 어디가 탈이 나도 탈이 난다는 게 그럼 위장이 덜 좋게 태어난 사람은 은근히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위장병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뭐 위염이 생기든 위궤양이 생기든 위에서 위액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위장을 헐게 만들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고 심장을 덜 좀 약하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결국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심장병이 생기는 거고 간이 덜 좋으면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다 이렇게 자기 약한 부위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비유할 때 풍선을 가지고 불면 팡팡해졌는데도 계속 바람을 집어넣으면 어딘간 터지는데 터질 때 약한 곳으로 터져 나온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게 있는 친구들은 몸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뇌가 약하게 태어났다. 약하게 태어났다는 걸 절대로 안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위장이 약한 사람들이 평소에 먹던 음식을 먹고 늘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으면 이 위장이 탈이 안 나요. 그런데 위장이 좀 약한 사람이 거친 음식을 먹는다든지 낯선 음식을 먹는다든지 과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배탈도 나고 이런 상황이 오래되면 뭐가 이제 위궤양이 생기든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처럼 뇌라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마치 위장이 음식물이 들어와서 탈이 나는 것처럼 뇌는 어떤 기관이냐? 뇌는 위장하고 비교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위장은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고 뇌는 정보를 소화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래서 우리 조현병 당사자, 조울증 당사자 중에 환경이 바뀌어서 발병하는 애들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집에 고등학교까지 지방에서 다니다가 서울로 유학을 갔다.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래서 낯선 환경 속에 들어가서 탈나는 애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뭐죠? 이런 어떤 주변 친구들이 나를 못됐게 대한다. 이런 건 이제 음식으로 따지자면 매운 음식, 독한 음식을 먹는 거죠. 거친 음식. 이런 게 들어오면 탈이 나는 원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환경으로 가든 또는 주변에서 아주 못된 애들로부터 시달림을 받던 뭐라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위장에 내가 소화하기에 버거운 음식이 들어오는 것처럼 뇌가 소화를 해내기에 버거운 상황이 벌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취약성을 지닌 뇌가 스트레스에 접했을 때 앞에 이야기했듯이 대처 능력, 대응 능력이잖아요. 내 자신이 능력이 딱 이 아까 반바, 자동차 반바로 비유했는데 스트레스가 와도 내가 버텨내는 힘이 강한 애들일 것 같으면 버텨내는 힘이 강한 애들은 주로 어떤 애들이 그러냐면 낙천적인 애들, 긍정적인 애들 세상에 뭔 일이 있어도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버텨내는 힘이 큰데 이걸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애들일 것 같으면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게 자꾸 갔다가 이제 부정적인 쪽에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버텨내는 힘이 약했을 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라도 버텨주는 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가 관심을 안 기울여주고 지원을 안 기울여주고 그럼 결국은 못 버텨내니까 이게 대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탈이 나는 거다 이 이야기예요. 그게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다 하는 거.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른 뭐 생각하자면 생물학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심리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이게 공인된 지금 현재 가장 정설이에요. 이 조현병 왜 발병하느냐, 조울증 왜 발병하느냐,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이 세 가지 요소가 삼박자가 맞아서 결국은 발병하는 것이다. 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 가장 모든 대다수 학자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는 그런 이제 이론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시 말이 좋아 취약성이고 스트레스고 대처 능력이 이 안에 스트레스도 종류가 많을 거잖아요. 대처 능력도 종류가 많을 거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야기예요. 자,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문제를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로 봅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우리 당사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조현 기질,
좋을 기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학자들에 따라서는 어릴 때 부모가 키울 때 뭐 한 살 전에, 두 살 전에, 다섯 살 전에 엄마, 아빠가 키울 때 애를 뭐 잘못, 애를 어떻게 대해서 그렇다. 그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정신분석 계열에서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부모, 자식 관계, 특히 엄마와 애의 어린 시절의 관계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성격을 결정한다. 모든 걸 다 결정한다. 그런 이론 쪽에서 주장하는 건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거는 유럽 사람들이 생각이 짧아 그렇다. 유럽 사람, 이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난다라고 가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애들이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와 애와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애가 나중에 갔다가 어떤 성격적으로 뭔가 뭐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되고 그랬다가 나중에 20살 되고 하면 발병한다. 이렇게 한 살, 두 살 때, 세 살, 네 살 때 애가 백지로 태어나는 것처럼 가정하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들 키워봐서 알지만 애들마다 다 달라요. 태어나면서부터 달라요. 애들은. 애들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르게 태어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윤회라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무수히 많은 전생을 살고 이 생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수히 많은 전생에서의 내가 내 어떤 기질이라든지 성향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부모를 만났어도 제가 좋을 것 같으면 이게 부모가 어땠느냐 보다도 훨씬 더 나의 전생에 누적된 그 기질의 영향이 저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부모가 그래서 어떻게 키웠다. 그거하고 뭐 약간의 영향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저는 가지를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납니다. 조현 기질, 좋을 기질이라고 하는 기질을 갖고 태어난다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근데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기질이 환경하고 마침 잘 맞아 들어갔다. 조현 기질은 억수로 조심성이 많은 특성이거든요. 환경하고 억수로 잘 맞아 들어도 그럼 선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좋을 기질은 거기에 비해 좀 더 나대는 경향이 있고 그럼 이게 환경하고 억수로 잘 맞으면 칭찬받고 하면 이게 선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하고 안 맞아서 쥐어박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악순환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결국 발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악순환으로 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취약성, 스트레스, 대응능력 모임 취약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저는 성격 특성에 취약한 특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사람의 기질도 취약한 특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특성인데 이것이 환경과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말하자면 환경에서 내가 꼼꼼한 성격인데 환경이 꼼꼼한 것을 칭찬해 주는 환경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걸 우리 직업 같은 것도 경우에도 그런 직업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막 수도 없이 점검하고 확인해야만 되는 직업에서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고 한두 번 확인하고 나면 확인 안 하는 대충대충 확인이라고 하는 건 딱 싫어하는 이런 사람은 그런 직장에 들어가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빨리빨리 일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들어갔는데 그럼 빨리빨리가 안 되죠. 그럼 쥐어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환경과 이건 강점이다 약점이다 장점이다 단점이다 하는 것은 환경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특성 자체가 내가 억수로 느긋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다. 환경과의 관계에 따라서는 그게 대단히 좋은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환경과의 만남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이게 뭐 저런 아가 다 있나 이래서 쥐어박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것이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악순환으로 갈 때 이것은 취약성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선순환으로 가면 이건 강점으로 작용하는 특성이에요. 강점과 단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이게 단점으로 이제 작용하기 시작했는데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럼 점점 악순환으로 가는 거죠. 그 발병을 했어요. 발병하고 나서도 악순환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더 악순환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부모들이 무조건 약 먹일라 하고 무조건 부모들이 지 속은 안 들여다보고 계속 네가 바뀌어라라고 요구하고 이러면 계속 이제 더 악순환으로 가죠. 치료받으러 갔더니 약 하나를 주고는 나머지 불친절하게 대하고 사람 막 인격 무시하고 해서 막 속이 뒤집어지게 만들면 악순환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악순환이
자꾸 이제 촉진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뭐냐. 저처럼 선순환, 악순환으로 볼 때는 우리 당사자들이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병이라고 하는 게 악순환 속에 있다는 게 악순환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악순환을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선순환으로 돌아설 거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데는 제가 하는 이야기 그거거든요.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신의 내면이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세우는 건 자기가 해야 돼요. 당사자가 스스로. 뭐냐면 당사자들이 이제 발병하기 전부터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데다가 발병하고 나면 더더욱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보고 조현병이라 하고 약 먹으라 하고 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슬리고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슬리거든요. 세상에 갔다가 제대로 된 놈 한 놈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한데 모든 게 부정적이 되니까 나중에 그렇게 될 때 나오는 게 원망이잖아요. 원망, 비난 등등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원망하고 비난하는 이 마음을 아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멈춰 세우고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반대로 그 원망과 비난의 반대는 감사잖아요. 감사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등등 이런 것인데 원망 비난하던 사람이 감사로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돌아선다고 돌아서지느냐. 아니 원망하고 비난 마음에 안에 속에 이만큼 채여 있잖아요. 물로 따지자면 그릇 이 물잔 속에 지금 탁한 물이 이만큼 채여 있다고요. 이거 안 쏟아내고 어떻게 여기 깨끗한 물이 들어가겠어요. 내 원망과 사람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 원망 화난 게 가득 차 있는데 당사자들 지금 속이 그렇다는 게 다 끄집어내야죠. 다 실컷 이야기해라. 원망할 거 있으면 다 원망해라. 얼마든지 들어줄게. 얼마든지 다 끄집어내게 할 때에 비로소 맑은 물이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주변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 본인은 털어내기는 본인이 해야죠. 털어내야 되겠다. 이거 내가 내 속을 비워내야 되겠다. 안 비워내면 이거 안에서 계속 골마 들어가겠다. 다 비워내는 이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속상한 이야기하고 원망스러운 이야기하고 말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말로 하고 말로 들어주는 사람 없으면 글로라도 써서 제가 늘 하는 표현적 글쓰기 하는 막 글로라도 써서 다 털어내야지 돼요. 내 속을 털어내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원망, 미움, 비난 이런 거 털어내고 가벼워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감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런 이야기하는데 악순환을 멈춰 세우고 선순환을 돌려 세울 때는 결심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야기. 당사자가 스스로 결심해야 돼요. 아, 내가 악순환 속에 있었구나. 내가 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야 되겠다. 스스로가 돌아서려고 마음먹을 때 자신의 마음이 멈춰지고 돌아서는 거지. 마음 결심하지 않으면 멈춰지지 않아요.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결심하고 돌려 세워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지금 악순환이 돌고 있는 걸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는 건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고 환경에서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부정적인 환경적 요소를 제거해주고 선순환으로 돌아서게끔 계속 좋은 환경적 여건을 제공해주는 이건 부모님이 하셔야 된다는 게 가족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계속 안 좋게 돌아가는 음으로 돌아가는 걸 양으로 돌려 세우는 이 작업은 당사자가 스스로 해야 되고 환경이 계속 음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하는 이런 환경을 바꿔서 양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계속해서 좋은 환경적 자극이 들어가게 해주는 요거는 가족들이 하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랬을 때 제가 당사자들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쭉 볼 때 당사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듣는 게 착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우리 애가 착했다고 이야기해요. 착하네. 그리고 당사자들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착한 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착하다는 거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요. 착한 애들이에요. 착한 애들 맞아요. 착한 애들이 맞는데 착하다는 건 뭐냐면 양보를 잘한다. 비계산적이다.
등등 이런 거거든요. 이게 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품성이 뭐하고 결합이 될 때 이게 문제가 생겨요. 비주장성하고 결합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착하면서도 주장적인 애들이 있어요. 착하면서도. 착한데 주장적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내 의견을 따박따박 말하고 다른 사람하고 서로 협상할 줄 알고 타협할 줄 알고 그래서 절충점을 찾고 이렇게 되는 게 이거는 이런 애들은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겠죠. 착한 성품을 지녔는데 자기의 생각을 남들한테 탁탁 표현하고 그래서 절충점을 찾고 해서 해나갈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남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착한데 비주장적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게 비주장적이면 손해를 봤는데 억울한데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요. 말을 못 해. 그럼 속으로 골마 들어갈 수밖에 없죠. 남들은 나를 더더욱 함부로 대하죠. 이런 사건이 어느 날인가부터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착하면서 비주장적일 때. 비주장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달리 말하면 비표현적이다. 비표현적이라면 침묵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속상한 일 당했을 때 침묵한다. 입을 닫아버린다. 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말을 안 꺼낸다. 알아서 눈치껏 알아서 부모가 해주겠지. 선생이 해주겠지. 애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뭘 원하는지를 말로 표현을 안 한다. 이런 거예요. 알아서 해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억울해도 말 안 하고 원하는 게 있어도 말을 안 하고. 입을 꾹 닫는다. 입을 꾹 닫고 있다가 불편하거나 힘든 상황이 생기면 피해버린다. 자리를.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속이 상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뭘 하는데 다 친구들 다 과자 하나씩 다 집어가는데 보니까 내 게 없어. 난 뒤에 멈칫멈칫 있다 보니까 내 게 없어. 그러면 이게 주장적인 애들 같으면 왜 내 거 없느냐. 너가 하나씩 내서 내 거 다야. 이렇게 해서 뭘 할 텐데 내 게 없으니까 속은 상한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있다가 말고 집으로 와버린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하고. 이게 침묵하고 회피하고. 이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이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상당수 우리 당사자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었다는 게 이렇게 발병 전까지 이렇게 했고 발병한 후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회피하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속상하니까 부모님하고 대화 단절해버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속상하니까 친구들하고 연락 다 끊어버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침묵하고 회피한다. 이 방법이 제일 안 좋은 비주장적인 방법이고 이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좋은 비주장적인 방법이에요. 화내는 방법. 신경질 내고 화내고 물건 집어던지고 이 방법. 그래도 비주장에서 주장으로 가는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느 날인가부터 애들이 막 물건 집어던지고 화낸다. 제가 병이 도졌구나. 흔히 많은 부모들이 그 아니에요. 병이 지금 낫는 과정이에요. 겉보기에는 더 안 좋은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병이 낫기 위해서 거쳐가는 단계라고요. 자기 표현을 하는 단계라고요. 말로 따박따박 표현해주면 좋을 텐데 문을 쾅 닫고 표현하고 는 방식, 컵을 집어 던지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왜 비주장적이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결국은 얻고자 하는 결과를 못 얻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방법으로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럼 주장적이라는 건 뭐냐? 주장적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속상한 거 잠시 밀어놓고 내가 왜 속상한지를 남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 절충점을 찾고, 이렇게 해서 내 표현을 할 줄 알고,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볼 줄 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협상하고 타협할 줄 아는 것. 이게 주장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상당수 당사자가 비주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나중에 되면 세상에 제대로 된 인간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인간들이 다 쓰레기 같은 놈들밖에 없다. 방박 집밖에만 나가는 대부분의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해요. 나 하나 양심 바르고 나는 괜찮은데 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은데 온 세상이 다 나쁜 놈들이라고요. 당사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왜? 비주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비주장적이 되죠. 남하고 타협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환청이 들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환청은 다 나쁜 놈이고 환청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환청하고 타협할 생각을 하고 다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상 속에서 다 나쁜 놈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건은 뭐냐? 어떻게 비주장적인 애가 주장적인 애가 되도록 할 거냐? 저렇게 비주장적이면 결국은 세상하고 담쌓고 살든지 아니면 칼부림이 나든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주장적인 애가 어떻게 주장적인 애로 바뀌게 할 거냐. 자, 비주장적인 애가 주장적인 애로 바뀌게 하려면 어디에서부터 돼야 된다? 집에서부터 돼야 된다. 집에서 안 되면 밖에서도 안 되는 거다. 제가 전에 그 김미경 님인가요? 그 스타 강사? 자존감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를 들어봤더니 그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자존감은 어디에서부터 자라느냐? 집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존감이 자라는 거다. 밖에서 그 자랄 데가 없다. 집에서 부모가 키워주는 거다. 자존감을 키워주는 사람도 부모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도 부모다. 부모와 배우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홈메이드. 아 맞다. 그분이 한 표현으로 자존감은 홈메이드다. 홈메이드다. 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주장성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홈메이드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럼 결국은 자기 주장적인 애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지 말을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부모님은 자꾸 그걸 따진다고 해요. 저 말이 말이 되는 소린가 말이 안 되는 소린가? 옳은 소린가 그른 소린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하게 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는 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교육적인 자세잖아요. 이게 치료적인 자세고. 그게 아니라 말이 되는 소리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건 무조건 들어줘라. 무조건 들어줘라. 그래야 이게 자기 표현이 되고 그래야 나중에 돼서 자기가 걸러낼 줄 알게 되고. 이 표현을 자꾸 하게 해야 거기에서부터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는 거지. 말이 되는 소리는 하게 하고 말이 안 되는 소리는 못하게 하면 표현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도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로 치료자가 되려 하거나 교육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관점을 치료적 관점, 교육적 관점에 두지 마십시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그래서 가정에서 말이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소리 자체를 가리지를 마셔야 돼요. 애가 입만 열면 무조건 하고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입만 열면 애가 소리 지른다. 아이고 목청도 좋지. 어떻게 우리 소리를 크게 잘 지르나. 이런 심정으로 하셔야지 돼요. 그거를 뭐가 소리를 지르면 되니 안 되니 할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애는 갖다 목청도 좋아. 이렇게. 그래서 자꾸 그렇게 뭐든지 입만 열면 잘했다. 우리 마치 애들 어릴 때 애들이 뭔 짓을 하더라도 뭐 뒤뚱뒤뚱 걸으면 잘했다 뭐 했다 박수 쳐주듯이 부모님이 다시 그 자세로 돌아가서 눈만 뜨고 애만 쳐다보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어떻게 저 아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나 망상 속에서 황당한 생각을 해도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아 그거 들어보니까 참 괜찮네 자꾸 이렇게 부모님이 기본 자세가 그렇게 가셔야 돼요 자 그래 아무튼 우리 이 애들이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착하다 그 다음에 비주장적이다 자, 착한 애들인데 여기 비주장성이 결합이 되니까 결국 문제가 생긴다. 그거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만 제가 다음번에 돼서 오늘 하려고 했던 강의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아까는 이제 우리 미리 질문 보내오신 분들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지금 6시 7분이거든요. 한 20분 정도 여기 계신 분들 누구든지 간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든 강의 듣고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도 발언하셔도 되고 지금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발언하셔도 되고